이건 아주 중요한 건데 허전한 느낌이 또 안 들어가 있었고요. 안 들어가 있고 그게 무슨 소리냐. 아니 너무 궁금해하고 프라다 본사에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할 것이냐면요, 바로 제 인생 내 돈 내 산 첫 명품 가방 언박싱. 내 돈 내 산 첫 명품 가방을 구입을 해봤습니다. 으아! 여러분에게 그랜저를 올리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네,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제가 구입한 가방의 이름은요, 프라다 테스터 체인 스트랩 멀티 호보백을 구입을 했는데요, 참 이 이름이 엄청 기네요. 자, 그러면 먼저 언박싱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라다 끈이 여기 손잡이에 리본으로 묶여져 있고요. 짜라라, 프라다 박스 띠리디리리. 열면 오 야. 요즘에 이 가방이 엄청 핫하죠. 제가 이거를 사고 싶어갖고 한 4개월인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백화점에 갈 일이 있어갖고 친구랑 같이 백화점에 갔는데, 제가 프라다 매장을 기웃기웃 거리면서 저거 정말 너무너무 사고 싶다 계속 말을 했던 친구가 그냥 사 쓰더야. 몇 개월 동안 고민할 바에는 그냥 빨리 사서 뽕 빼면서 매면 괜찮다, 당장 사라, 오늘 지금 당장. 그래서 또 친구의 말을 듣고 매우 일리가 있는 말이군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바로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가방이 요즘에 인기가 너무 많아갖고 재고가 없어서 바로 살 수는 없었고요. 한 2주에서 3주 정도 웨이팅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끄덕끄덕 나는 기다릴 수 있어. 그래서 한 2주 정도인가? 네, 기다리고 가방을 찾아가세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해갖고 이제 찾으러 갔는데, 거기서 문제가 약간 있긴 했습니다 여러분. 해프닝이 하나 있긴 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먼저 요것부터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 Unbelievable! 아니 나 이거 처음 명품 가방 사는 거라서 이런 종이 같은 것도 이렇게 막 못 뜯겠어. 이렇게 가방 끈이 있는데요, 완전 귀요미한 조그만 지갑이 하나 달려있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포인트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는 이제 뭐 에어팟이나 뭐 립스틱이나 카드 같은 그런 거를 이제 집어넣고 다니면 되고요. 가방은 네, 이렇게 생겼고요. 참이 하나가 달려있는데, 오, 종이 찢으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여기 안에를 열면 여러 가지 뭐 보증서 같은 게 들어있고요. 체인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종이, 먼지가 작은 더스트백이 하나가 또 들어있는데, 여기에는 종이 또 감싸서 체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체인도 이 가방이 아주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죠. 자세히 보여드리면 미니미한 사이즈의 가방이고요. 재질은 약간 나일론? 패브릭? 그런 재질이에요. 이 가방 이름이 프라다 테스토백이잖아요. 이 테스토라는 게 이탈리아 말로 패브릭이라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재질을 테스토백이라고 하고, 펠레는 가죽이라는 뜻이라서 가죽 가방은 펠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냥 TMI였습니다. 루이비통의 포스트 악세수아라는 가방이 있거든요. 그 가방이 정말 핫해가고, 그 가방도 사고 싶었지만 지금 그 가방을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 가방을 조금 더 데일리하게 유용하게 잘 멜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가방으로 구입을 해봤고요. 그 참을 보시면 브라다 라고 적혀있어요. 여기 이게 왜 2005라고 적혀있냐면, 이게 원래 2005년도에 나온 제품인데 다시 리에디션 돼갖고 나온 제품이라서 여기에 이제 2005라고 이렇게 적혀있는 거고, 그리고 요걸 이렇게 열면 이렇게 조그만 동그라미 키링이 들어있는데, 요거는 도대체 뭐 하는 걸까요? 잘 모르겠는데, 용도를 잘 모르겠네요. 그냥 멋인가? 아무튼 네 그렇고요. 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죽으로 돼 있고, 가방은 패브릭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는 이렇게 파이핑으로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지퍼 부분도 이렇게 가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열면 프라다 로고가 있고, 나 굉장히 프라다야 라고 엄청 프라다 로고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건데, 이 가방의 구성품이 본체? 네, 본체라고 해야 되나? 본체가 있고요. 스트랩이 있고, 작은 지갑 같은
게 달려 있고 체인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아주 중요한 거 제가 이것 때문에 해프닝이 있었어요. 무슨 해프닝이었냐면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품질 보증서가 들어 있고 인보이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뚜루루룽 뭐 적혀 있는 네,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걸 이렇게 열어보면 이거 뭐라고 하죠? 뭐라고 부르지? 아무튼 네 요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택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출시가가 130 얼마인가 그랬는데 제가 샀을 땐 약간 가격이 오른 상태여서 142만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제가 2주 정도 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2주 후에 요거를 찾으러 가니까 가방의 가격이 8만원이 올라서 150만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가방의 가격이 150만원인데요 예약을 걸어놓고 픽업을 해갖고 이제 가는데 가방의 구성품 이렇게 다 하나하나 확인을 해봤는데 뭔가 되게 허전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백화점 프라다 매장에서 구입을 했는데 일단 인보이스가 안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택이 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상자도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아 뭔가 되게 허전한데?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 인터넷을 제가 찾아봤는데 그 사람들하고 뭔가 비교를 해봤을 때 저는 인보이스가 없고 택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는 이게 안 들어가 있지? 이제 궁금해갖고 저는 이제 명품 가방을 처음으로 구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라갖고 이제 명품 가방을 매우 잘 구입을 하는 잘 아는 이제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프라다에서 가방을 샀는데 인보이스도 없고 상품 택 이런 가격 택 이런 것도 없다. 백화점에서 사기치거나 뭐 가짜를 팔 일은 없을 것 같고 원래 이런 거 안 받는 거 맞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뭔 소리야? 무조건 있어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도 찾아봤는데 다른 분들도 다 있더라고요. 요런 게. 그래서 다시 프라다 매장으로 돌아가서 인보이스랑 이 택이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직원분이 아까 바빠갖고 인보이스를 못 드렸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면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바빠서 까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보이스와 이 택을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보이스는 뽑아갖고 저한테 주셨는데 택은 못 준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못 주냐 라고 여쭤봤더니 제가 샀을 때가 142만원이었는데 지금 가격이 올라갖고 150만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상품 택을 못 준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어떡하죠? 너무 궁금해갖고 원래 이 상품 택이 그 구성품 안에 없는 거예요? 라고 여쭤봤더니 아니 원래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가격이 올라갖고 못 준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제가 142만원 주고 샀으니까 142만원으로 적혀진 상품 택을 주세요 라고 했더니 아 한번 창고에 있는지 확인을 해보러 가겠다 하시는 거예요 직원분이. 그래갖고 알겠다 하고 이제 기다렸어요. 근데 이제 직원분께서 또 하시는 말이 142만원짜리 가격 택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못 준다 지금 150만원짜리 상품 택밖에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 그러면 그거라도 주세요 그랬더니 근데 나는 150만원 주고 구입을 안 했으니까 요 택은 못 준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 그게 무슨 소리지? 그 가격이 오른 거는 내 상관이 아닌데 이 가방이 구성품이라면 나는 구성품을 다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제 저는 142만원 주고 구입을 한 그 구성품 그대로를 그냥 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상품 택을 가지려면 8만원이 올랐으니까 그럼 8만원을 더 드리면 요거를 주시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네 맞습니다 고객님 지금 결제하신 거를 다시 환불 처리를 하시고 8만원을 추가하셔갖고 150만원에 구입을 하시면 이 상품 택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노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돼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방을 주섬주섬 챙겨갖고 집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갖고 주변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백화점 측에 한번 문의를 해봐 라고 해갖고 이제 다시 한 이틀 동안 고민을 하다가 백화점 측에 전화를 걸었어요. 띠링띠링 전화를 걸어서 네 엊그저께 샀던 사람인데 요 택을 못 받는 게 맞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고객님 가방의 가격이 올라서 상품 택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도 가방을 또 살 수가 있고 아니면 저 말고 다른 분들도 가방을 이렇게 샀는데 중간에 이제 웨이팅을 하다가 가격이 오를 수가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경우니까 저 말고 다른 분들도 모두 이 책을 받을 수가 없는 거냐 확실하게 말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 근데 그냥 드릴게요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못 준다 그랬는데 갑자기 주겠다, 그리고 이걸 확실하게 모르겠다 하시길래 이 언박싱을 빨리 찍으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프라다 본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 얘기가 너무 길어. 프라다 본사에 전화해서 이런 거를 받지를 못했고, 궁금한 게 뭐냐면 이 상품 패키지에 상품 택이 없는 거면 이거는 제가 굳이 안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택이 없는 거냐 있는 거냐 일단 이게 궁금하다 했더니, 아 그거는 구성품에 있는 거예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구성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서 이걸 못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맞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프라다 본사 측에서 가격이 올랐으면 오른 가격 택으로 드리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장 직원분이 잘 모르셔서 좀 실수를 하신 것 같다, 죄송하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보이스도 받고 상품택도 받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충분히 요건 인터넷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었지만 제가 백화점에 가서 산 이유가 뭐냐, 바로 정품 가품 그런 의심할 필요도 없고 백화점에서는 뭐 다양한 혜택 같은 것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화점에서 구입을 했는데 인보이스도 없고 네 택도 없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런 구성품이 없으면 가짜도 의심하세요 이렇게 적혀있길래, 아니 설마 백화점에서 그럴 리는 없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이제 가방을 처음 받았을 때 직원분께서 창고에서 꺼내오시면서 이제 가방에 먼지를 이렇게 털면서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재 특성상 먼지가 잘 달라붙을 수 있는 소재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요거를 막상 가지고 있으니까 먼지가 잘 달라붙기는 해요. 왜냐면 더스트백 요게 좀 먼지가 잘 날려요. 지금 이렇게 몇 번 털면 먼지가 엄청 날리고 이 재질 특성상 또 먼지가 와우 또 이렇게 봐봐요. 먼지를 한번 털고 이거 한번 털고 이렇게 가방 싹 이렇게 하면 오 먼지가 이렇게 보이려나? 핸드폰으로 찍어갖고 이렇게 해야겠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 소재 특성상 먼지가 잘 달라붙을 수 있다, 뭐 그 점은 충분히 네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왜냐면 뭐 강남역 지하상가 가서 뭐 5천원짜리 옷 줘도 비닐백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주는데 좀 그렇긴 했어요. 하지만 그때 좀 바빠갖고 그러신 게 아닌가. 네, 바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 이해를 합니다. 저 어차피 뭐 지금은 제대로 된 패키징을 받았으니까 아주 괜찮습니다. 다시 새 가방으로 이제 교환을 하러 갔어요. 왜냐면 친구들이 상품 택을 잃어버렸다고 했으면 이 가방이 뭐 교환이나 반품된 가방이거나 뭐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냐라고 해갖고 제가 그거를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냐라고 여쭤봤더니 고객님한테 간 상품이 그런 상품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된 패키징의 가방으로 교환을 해달라라고 해서 이제 다시 대기를 하고 이 가방을 네, 받아서 왔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어갖고 이것도 여쭤봤어요. 이 프라다 박스 있잖아요. 받는 분이 있고 안 받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찾으러 갔을 때 그 새로운 직원분한테 여쭤봤어요. 이 박스가 어떤 사람은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받은 사람도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 박스를 주고 안 주고가 나뉘어지냐 이렇게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그랬더니 이제 기프트용이라고 하면 이 박스에다가 넣어갖고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분 박스를 갖고 싶으시면 기프트용으로 구입을 하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박스는 이제 제가 뭐 여러가지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넣어주신다고 하셔갖고 이 박스에다가 넣어서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백화점이라고 하더라도 꼭 구성품들이 다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꼭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요 말을 하려고 이제 이렇게 얘기가 장황하게 길어졌네요. 아무튼 저는 이제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웨이팅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가격이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직원분들도 충분히 모르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뭐 오해를 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하는 거는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품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샀을 때 실수를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저희도 이렇게 꼼꼼하게 확인을 한 번씩 해보는 게 좋겠죠. 이거를 제가 맨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트랩도 보시면 프라다, 이제 프라다가 이렇게 적혀 있고요. 체인에도 이렇게 프라다 로고가 이렇게 박혀져 있어요. 길이 조절이 자유롭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되게 짧게도 멜 수 있고 길게도 멜 수 있고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착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그만한 요게 딱 이렇게 있으면서 이게 너무 귀엽고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체인이 들어가 있잖아요. 번쩍번쩍한 그런 체인은 아니고 약간 빈티지한 느낌이 살짝 드는 그런 체인이에요. 가방 앞에다가 달아주면 완전 포인트가 된다는 사실. 체인이나 이런 장식 같은 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거 만약에 구입을 하실 때 그런데 이제 기스가 있을 수도 있고 천 특성상 이제 뭐 찢어짐이나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사실 때 그런 것도 충분히 확인을 해보시고 네, 구입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어머!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해갖고도 멜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체인을 옆으로 이렇게 두르고 이렇게도 착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스트랩을 떼갖고 체인으로만 이렇게 매면 또 되게 페미닌한 그런 스타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아갖고 아예 이 스트랩이 따로 출시가 됐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자켓 같은 거 위에나 바지 같은 거가 이렇게 착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도 이제 100만 원대 가격이니까 다른 명품 가방들보다 저렴한 그런 느낌의 재질이 가죽 재질이 아니라 이런 나일론 재질이어서 되게 여러 가지 룩에 데일리로 활용하기에 너무 좋은 가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원피스나 뭐 자켓이나 추리닝에도 잘 어울린다는 점. 귀염 뽀짝하게 이런 거에다가 포인트 체인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가방을 사랑하고 있으시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저처럼 이렇게 명품 가방을 입문하실 때 너무 나는 비싼 명품 가방은 좀 그렇고 한번 명품 가방 사는 거 유용하게 나는 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사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물론 뭐 명품 가방이 많으신 분들도 네 있으시면 좋은 가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짠! 앞으로 제가 다른 영상에서 스타일링 할 때도 이 가방을 종종 한번 착용을 할 테니까 어떻게 스타일링 하는지도 한번 봐주시고요. 비록 중간에 살짝 재밌는 해프닝이 있었지만 아주 잘 해결이 되었고 아주 아주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짜라라라. 지금까지 내돈내산 첫 명품 가방 언박싱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혹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프레젤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왜냐면 여기 앞에 제가 먹던 게 있는데 이게 갑자기 보여갖고 프레젤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이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네, PPL 아닙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